어제 라방 했던 그대로인데, 어제는 전원을 끄고 갔거든요. 근데 지금 오늘 전원을 다시 켰더니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뒤에 백라이트는 들어오는데 인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메뉴가 하나도 뜨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트러블 슈팅 뭐 이것저것 찾아서 보고는 있는데, 이쪽 뒤에 제가 이거 커버를 뗀 상태인데, 얘는 뭐 라이팅이 있다고는 돼 있던데, 뭐 피오네스는 뭐 아무 LED로 보이는 애가 일단은 없고요.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고, 프린터 자체보다는 LCD가 나갔거나, LCD 저 뒤에 보드가 나갔거나, 둘 중에 하나일래나? 지금 추측은 그렇습니다만.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으신 분이 있거나,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. 어이씨, 이거 뭐, 아직 하루도 안 썼는데 이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. 뭐, 완제품이라더니 이게 완제품에서 이런 뽑기가 걸린다고요? 아, 일단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. 저 지금 배 뽑은 거 하나인데, 벤치 뽑은 거 하나인데. 예헤이. 여튼,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.